LA 다저스의 올 시즌 개막전이 앞으로 5시간 후 호주에서 벌어집니다. 그러나 LA 지역 TV 시청자의 70%는 올 시즌 다저스 경기를 TV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이사면 기자가 팬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까지 위성이나 케이블, 심지어는 몇몇 경기는 유료 TV 가입하지 않아도 공중파인 채널 9에서 볼 수 있었던 LA 다저스 게임이 올해부터 타임워너 케이블로만 중계됩니다. 다저스가 얼마 전 종합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와 25년간 최대 80억 달러의 중계권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타임워너 케이블이 없으면 다저스 게임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. 한인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디렉TV는 물론 칵스나 차터 케이블, AT&T, 버라이즌의 시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들 모두 타임워너가 제시한 중계권 재판매 금액이 너무 높다며 타임워너의 중계권 재판매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다저스 팬들은 기존에는 타임워너에 상관없이 다저스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좋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게 돼 섭섭했습니다. 아, 글쎄 그런 건 좀 그냥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케이블 없어요. 케이블 있긴. 그때 게임 어떻게 보실까요? 게임을 못 보죠. 유현진 게임을 마음 놓고 못 봐서 그게 잘 불만입니다. 아, 타임워너 케이블의 독점이 돼서 마음 놓고 게임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고. 일부 다저스 광팬들은 다저스 게임을 보기 위해 케이블 TV를 신청했다고 합니다. 한 10불이 비싸요, 타임워너가. 한국 사람들은 디렉트 TV가 좋겠지만 채널 한국 방송이 13개가 나와서 좋지만은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그랬고 타임워너 측에서는 그 자기네가 돈을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케이블 TV를 신청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 타임워너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저스가 지금 많은 우리 그 한국 그 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만인 것 같아요. 글쎄요, 자꾸만 이렇게 다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나쁘죠. 아니 뭐 레이커스도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봤었는데 이제는 케이블 있어야 돼 그러니까. LA 레이커스 경기에 이어 다저스 게임까지 타임워너 가입자만 시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류현진의 경기를 보려는 한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임이 분명합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